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상 리뷰는 피그마로 발매가 된 캄바루스루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 패키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다시피 뭐 형태 자체는 기존 피그마 제품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글씨나 이런 폰트의 메인 컬러는 일단 파란색을 네, 컬러링으로 삼고 있고요. 정면이 그대로 해서 내용물이 비쳐 보이는 형태 그대로 되어 있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예, 극중 이제 이 캄바루스루가의 캐릭성을 드러내는 예, 책들 장면에서 잔뜩 나왔던 예, 책들과 백합 네, 요것을 예, 이제 배경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실루엣 메인이 대비해 실루엣도 연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면에는 예, 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레인이 데뷔 때 모습과 이 농구부로서의 이러한 모습들, 여러 가지 포즈 형태들을 제안해 놓은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용물 구성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네, 소체와 우비, 농구공, 메인이 데뷔할 때 나왔던 이 우락부락한 팔 형태와 교체용 얼굴 파츠들. 지금 약간 공간이 벌어져갖고 지금 흩어져 있는데, 얼굴 파츠가 총 3종류, 2종류 플러스 하나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베이스까지 해서 구성품이 아주 심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꺼내서 진짜 내용물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외형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앞서서 발표했었던 센조가라든지 하네카와 마찬가지로 일단 교복 복장의 모습을 기반으로 조형은 잡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앞서 봤던 두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네, 교복은 교복인데 치마 길이가 좀 짧다라는 점과,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스페츠를 입은 형상으로 조형이 되어 있다라는 뭐 이런 요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교복 형태 자체는 네, 상의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디자인 형태 그대로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스루가가 요 단발머리에 좀 약간 보이시한 네,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재현도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스타일 자체는 상당히 잘 구현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단순한 좀 밋밋한 뭐 이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극중의 모습을 상당히 잘 재현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눈이나 입매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형태가 기존 캐릭터의 모습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극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었던 이 붕대를 감았던 이러한 팔 형상을 아예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뭔가 천이 감겨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사출에 의한 재현이다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조금 미묘한 형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붕대가 감겨있는, 그냥 흰색으로 그냥 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겨있는 이러한 결이 있는 형태를 상당히 잘 재현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 제품도 번호가 좀 초반대인 만큼 팔꿈치나 이러한 관절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는 형태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법한 형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인 재현도만큼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이제 구성품들을 또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있는 구성품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얼굴 표정 파츠, 피그마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들어가 있는 교체용 얼굴 파츠가 두 가지가 일단 먼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놀라있는 표정과 약간 넉살스러운 표정, 극 중에서 이제 카마로가 가끔씩 보여줬던 이런 표정들을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얼굴 표정 두 가지가 부속이 되고요. 요것 외에 얼굴 파츠 하나가 더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피부에 눈 이제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눈 하나가 더 돼 있는 얼굴 표정이 부속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극 중에서 캄바루가 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레인이 데빌의 모습 때 사용하는 얼굴 파츠입니다. 사실상 이 모습에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따 살펴볼 이제 우비와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얼굴 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서 사용하기 상당히 애매한 파츠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체용 손 파츠,
네. 캄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이러한 손 조형 특성상 왼손과 오른손이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은 이제 붕대를 감은 걸로 연출되어 있는 손과 반대쪽은 일반 손 파츠로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레이니 데빌 8 극 중에서 이제 이 붕대를 풀어서 이제 공개를 했을 때 나왔었던 이 원숭이 팔 형태입니다. 이게 원래 털이 이제 부스스하게 나와 있는 형태인데 플라스틱 조형으로 사출되다 보니까 이러한 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괴수의 피부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러한 느낌이 나서 이러한 재현도 면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이러한 손바닥 부분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름 신경을 썼는데 털이 이렇게 북스룩한 이러한 팔이라기보다는 이제 괴수 팔 같은 느낌 이러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편손 말고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먹손 추가로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캄바루가 이제 농구부 원이었다는 주장까지 했었던 스포츠 소녀였던 것들을 연출할 수 있도록 농구공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손 파츠 중에는 이제 가운데 홈이 있는 이런 전용 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서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포즈도 재현할 수 있도록 농구공이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우비입니다. 레이니 데빌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이제 우비를 입고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우비입니다. 노랑 색깔 이러한 형태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형태라서 실제로 입히는 형태로 되어 있는가 싶었는데 봉제가 되어 있습니다. 열 수가 없고요. 이걸 입히려면은 양팔을 떼어내고 머리를 떼어내고 씌워서 팔, 머리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씌울 경우에 팔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머리만큼은 안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볼라 했으나 머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씌우려면 머리와 팔을 분리하고 몸체에다가 씌운 다음에 다시 팔, 머리를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끼워줘야 제대로 연출할 수가 있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봉제선을 하지 않고 실제 우비처럼 찍찍이 형태로라도 해서 이렇게 벌려서 입히고 찍찍이로 붙이고 이러한 형태로 고정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형태 유지를 위해서인지 왜 이러한 형태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살짝 의문이 가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구성들 때문에 이제 극중에 나왔었던 캄바로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재현할 수가 있는 구성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피그마 공룡 베이스로서 등의 조인트를 통해 고정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 우비를 씌우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극중에 나왔었던 레이니 데빌의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게 어깨에 관절을 뺐다 끼웠다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이게 좀 요령껏 방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많이 헤맸다가 이제 이거를 최대한 밀어 넣어서 관절을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밀어넣는 방식으로 이러한 형태로 저는 해봤습니다만 뭔가 요령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관절을 뺐다 끼웠다 해야 되는 형태라서 양팔을 끼우는데 많이 불편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얼굴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연출은 해줄 수가 있는데, 예, 역시나 이제 우비의 모자 부분을 뒤집어 씌워도, 아, 전체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에 보았던, 네, 그러한 느낌과는 좀 묘하게 다른 연출이라서 조금 또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비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를 끼울 수 있는 홈이 가려지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베이스에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끼우는 홈 형태가 아니라 이 C형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베이스 연결용 파츠도 있는데, 문제는 우위를 씌워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어넣기가 사실상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베이스에다 연결을 해서 연출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멍에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라든지 뭐 이런 구성으로 해줬으면 좀 더 편하게 여러 가지 액션 등의 재현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1년 9월, 가격은 3,600엔입니다. 레인이 데뷔를 재현할 수 있는 얼굴 파츠와 특징인 비옷이 부속되어 있고요. 요괴로 변한 왼팔은 교환 파츠로 재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케모노가타리 괴물 이야기 수가 몽키편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아라라기 코요미가 센조 가하라 히타기와 사귀게 된 시점 이후로 캄바루 수루가가 코요미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차주와 말을 걸며 스토킹 비슷한 행동에 코요미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죠. 그러던 어느 날 코요미는 센조 가하라의 집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비옷을 입은 괴인의 습격을 받고 그는 그것의 왼팔에 붕대가 감긴 것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회복한 코요미는 캄바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로부터 진실을 듣게 되죠. 자,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캄바루 수루가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로 약체팀이었던 나오에츠 고등학교 농구부를 인터하이에까지 출전시킨 스타입니다. 여자 농구부 주장을 맡기도 했으며 워낙 유명하여 캄바루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던 코요미조차 소문으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정도죠. 왼손에 부리의 부상을 당해 농구부를 은퇴하며 그 부상으로 인해 왼팔에 붕대를 감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그마로 발매가 된 캄바루 수루가 살펴봤습니다. 제품 구성 상당히 심플하고요. 캐릭터의 재현도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구성품도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재현을 위한 딱 나쁘지도 않은 적절한 알찬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옷에 입히는 과정이 좀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했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형태라서, 능력만 된다면 우비를 개조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형태네요. 그래도 옵션 파츠를 통해서 극중에 나왔었던 레인이 데빌의 모습도 재현할 수가 있고, 캄바루 자체의 재현도도 상당히 잘 나온 형태라서 어느 정도 만족도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